안녕하세요. 텍스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지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10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으로 이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승계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는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로 인해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부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연금수령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전부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있었다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3.3에서 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그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계좌의 재원별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애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인출 시 당연히 과세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의 경우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 과세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어 3.3에서 5.5% 원천징수된 후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그대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승계했을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승계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계좌 내의 금액 원천대로 승계되고 고인의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금계좌의 승계 시점에 승계받는 배우자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인은 2019년에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수령 연차가 1년차였고 2021년 연금수령 연차가 3년차일 때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인의 배우자가 만 53세인 시점에 승계를 받았다면 배우자가 만 55세가 되는 2023년에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고인의 연금수령 연차인 3년차를 적용받아 연금수령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만약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수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한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은 2018년 연금계좌에 가입했고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2021년에 사망하여 연금수령의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고인의 배우자가 해당 계좌를 승계하였고 그 시점에 만 56세라면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23년에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즉, 고인의 가입기간을 승계하여 추가로 2년이 지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의 승계는 결국 고인의 수령 연차를 승계하여 배우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계좌 내 원천을 그대로 승계하고 연금 승계 후 발생하는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 시점에 모두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배우자가 해당 계좌를 승계할 실익이 떨어져서 실무상 계좌의 승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연금 계좌를 해지하던 승계하던 관계없이 해당 연금 계좌 내 자산들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별도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연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연금 수령,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나이 요건은 승계한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가입 기간 요건과 연금 수령 연차는 피상속인, 즉 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 계좌의 상속과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접목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